그럼 정을 떼야겠군. 정을 떼다니요? 이혼시켜야겠어. 그건 말도 안 됩니다, 형님. 차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됐어. 아, 그까지 뉴타운이고 뭐고 백화점 안 주면 그만이야. 형님, 굳이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? 재민이 뭐한테 죽냐? 내가 힘들어서 그래. 나라고 재민이 죽고 싶겠어? 이혼시킬 테니까 준비해. 아니, 차 의원하고 약속부터 잡아. 형님, 영화도 알고 보면 불쌍한 아이입니다. 영화가 왜? 그래봤자 뭐만 하겠어? 그게 아니라 영화 불임입니다. 뭐? 영화가 불임이라고? 예. 애들도 결혼하고 나서 안 모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재민을 친아들처럼 키우려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. 형님,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. 뭐예요 지금? 그거 뭐한테 먹인 약이잖아. 네, 나도 먹고 다 잊고 싶어요. 미쳤어요? 왜 이래요 정말?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. 너무 괴로워서. 영아 씨, 잘 살고 싶었는데 내 속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엄마를 다해 사랑했어요. 무엇이 처음 알았을 땐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려고 했고요. 근데 재민이가 나보고 엄마랬어요. 엄마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. 엄마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. 그렇다고 약을 먹으면 어떡해요? 남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. 배 없이도 잘 사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유난 떤다고 하겠죠. 근데 이제 불인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요. 그냥 재민이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. 도원 씨, 재민이 우리가 그냥 키워요.